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색중국어 대표 이지현입니다. 저는 중국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나 기초 중국어에는 왕도가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중국어 회화를 쉽게 만들어주는 오색중국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외국어 또는 중국어. 네, 그 과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외국어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어를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그 도전의 과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끝이 없었기에 부제로 사업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붙여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학습법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고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가르치는 거에는 좀 제가 자신이 있었고요. 또 과외를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과외 중 하나가 중국어였는데 비용이 좀 괜찮아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어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어 교수법에 관한 각종 방법과 이론, 그리고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 또 교재들을 찾아보고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 그리고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의 패턴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였어요. 여기 다섯 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해, 있을 재, 올래, 바다해, 클태라는 한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볼게요. 사랑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 아이. 어디 어디에 있다. 짜이. 그래서 뒤에 장소가 붙어서 짜이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에 있다. 오다라는 의미의 단어 라이 오다. 그래서 한국에 오다를 라이 한국어라고 합니다. 바다해를 하이, 클테를 타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자음 아이를 애를 아이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자와 그런 발음들을 더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학습법이었고요. 두 번째 학습법은 성조를 직관적으로 익히는 거였어요.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네 가지 성조와 경성이 있는데요.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교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작게 표시를 해서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하늘 높이 나는 검은색 까마귀, 그리고 쑥쑥 자라는 초록색 나무, 피어져 있는 노랑 바나나,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빨간 사과, 그리고 돌멩이 경성까지 해서 스토리를 통해 그 중국어 수업을 성조를 알려드리고 한번 듣고 평생 까먹지 않도록 이제 중국어 성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와 성조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중국어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니하오, 안녕, 짜이첸, 잘가와 같은 대화를 시작하는 교재와는 정말 다른 교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한자음과 색으로 배우는 게 우리 기억에 오래 남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과 책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학습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았구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제가 가르치던 대기업 이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20시간 수업을 듣고 그 전에 중국어 학원을 2년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단시간에 빠르게 기초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제 더 많은 학습자분들에게 중국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0시간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요청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학습법으로 삼성의 권 회장님이나 한국 소프트뱅크의 이 대표님 같은 VIP 분들의 중국어 수업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라는 곳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다니는데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오면 제가 다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방식으로 다른 강사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은 또 오색 중국어 학습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습 방식으로 더 확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당시에 같이 학습 사이트를 만들자라는 것도 있었고, 뭐 개발자를 구해야 하나? 뭐 등등을 고민하다가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학습 영상을 직접 만들었고요. 믿기 힘들다면 주변 그리고 페이스북에 학습자분들을 모집해서 21일 동안 매일 한 강씩 퀴즈와 저희 동영상 강의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그걸 직접 듣고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매일 학습자분들이 저희가 보낸 이제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그것을 인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 학습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습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검색했는데 저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블로그 후기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 오색중국어 앱을 개발하는데 초안을 잡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똑같이 채팅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강의가 이제 채팅 방식으로 시작이 되고요. 지금 빨리 감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아서 유튜브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오고 이제 그 문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문형 설명의 어떤 강의가 진행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앱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앱에서 정말 중국어 말하기가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저희 오색중국어 앱을 쓰신 분이에요. 저희 오색중국어 후기에서 이제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동시에 여전히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좀 아쉽더라고요. 뭔가 색으로 직관적으로 알려주기는 하는데 정작 말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는 느낌. 결국에는 어떤 언어든 잘 하려면 무조건 정말 많이 부딪히고 많이 말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정말 찐으로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던 순간이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짧은 언어로 설명하면서 나의 의미가 전달이 됐던 그런 짜릿한 순간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기능과 콘텐츠를 만들 때 무조건 이제 학습자가 많이 말하는 강의를 만들자. 두 번째, 어려운 어법 설명이 아닌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만 가르치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어학연수 간것 같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자의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세 번째 도전, 콘텐츠와 앱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코스를 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하기를 계속 시키는 수업이에요.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좀 집중했던 것은 10분 분량의 짧은 수업에서도 최소 이제 20회 이상의 문장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기능을 넣어서 한마디라도 직접 해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직접 잠깐 예를 보면 클릭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我是单身 이렇게 나는 솔로예요 라는 말을 직접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포인트는 원어민과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또 중국 어학연수 없이도 말할 수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원어민 강의를 클릭하면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제 중국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어민처럼 유창한 수준까지 언어를 익히는 과정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어떤 기초 수준의 중국어까지 이르기에는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쉬운 길을 가지 않고 또 어려운 길을 가면 선입견을 가지고 또그 길을 안 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기초 수준의 중국어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행을 갔을 때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고 출장 가서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길을 가다 말을 걸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조금 하는 것을 시작으로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도전들을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갔던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오색 중국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중국어 회화가 재미있고 쉬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고, 앞으로도 저희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 서비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게더타운에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